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제 메인 게이밍 컴퓨터를 바꾸러 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 컴퓨터 교체 예정이었던 거는 인텔 10세대 출시 이후였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컴퓨터를 바꾸냐면 그냥 귀찮았어요, 바꾸기가. 왜냐면 제가 요즘 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프레임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 굳이 아 이거 몇 시간 들여가지고 컴퓨터를 바꿔야 될까 그랬어가지고 안 바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품을 미리 다 사놨기도 하고, 제가 이거 바꾸려고 했던 1900K 이거의 수율이 어떤지도 이제 궁금하기도 해서 오늘 바꾸려고 합니다. 뭐 그래도 CPU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바꾸기 전하고 바꾼 후에 성능 차이도 여러분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롤 하잖아요? 그러니까 롤에서 프레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바꾸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5분부터 해봅시다, 벤치마크. 일단 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전투하는 부분이겠죠? 기지에서 걸어 나오는데야 프레임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별로 쓸모가 없고요. 뭐 200대 후반 나오긴 했지만 실제 지금 전투 들어가니까 170, 180 정도 나오고 170? 180? 정도 나오네요. 뭐 소강 상태일 때는 200 초중반 계속 유지해주고요. 뭐 240Hz 모니터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는 쓰고 있어요, 전투할 때도. 죽어도 144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근데 이렇게 소규모 전투할 때 프레임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5대5로 이렇게 딱 붙었을 때, 보통 그때 이제 막 스킬들이 막 이렇게 난무를 하기 때문에 프레임이 가장 많이 떨어지죠. 그때 프레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도 거의 뭐 세미 한타 수준이었는데도 거의 비슷해요, 프레임. 지금 바론 쪽에서 마지막 한타 준비 중입니다. 네, 바론 쳤고요, 우리 팀. 이제 들어오죠. 180 언저리 유지가 됩니다. 저는 어그로 끌고 있고요. 어그로 오지게 끌고 있고요. 한타 150, 140. 잠깐 떨어졌다가 바로 복구가 되죠. 170. 네, 이렇게 끝이 납니다. 29분 30초? 기준 프레임을 보면 되겠네요. 214에 146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중반 한타할 때 마지막 그냥 짤짤이 싸움할 때는 대충 한 180에서 뭐 한 220 사이 정도 계속 유지되고, 소강 상태일 때 220 정도 계속 유지가 되다가 완전 5대5로 한타 꽝 했을 때, 좀 프레임 급락 딱 했을 때 뭐 한 1, 2초 정도 140대까지 떨어졌다가 아까 짤짤이 싸움 할 때처럼 180 정도에서 200 사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됐어요. 이게 그 FPS 같은 경우는 마우스 커서 따라서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이 떨어지면 마우스의 그 움직임 자체가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에 프레임이 무조건 높아야 되지만, 롤 같은 경우는 마우스 커서는 화면의 주사율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게임의 프레임 같은 경우는 캐릭터들의 움직임 이거하고만 상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거는 수직 동기화 관련 옵션들을 걸어놓은 게 아닌 이상 내 모니터 주사율이 240이면 그냥 240Hz로 계속 마우스 커서는 움직입니다. 그래도 화면에 뜨는 거 보고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이 중요하긴 하지만 FPS에 비해서는 조금 더 덜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벤치마크를 했지만 롤이 인텔 CPU에서 그 L3 캐시 용량바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아마 바꾸면 프레임이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원래 쓰던 컴퓨터입니다. 바꿀 부품 보여드릴게요. CPU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고 1900K. 네, 인텔의 이번 세대는 소켓이 바뀌었기 때문에 메인보드도 같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꿀 거는 MSI에서 이번 세대 2를 갈고 낸 신규 라인업이에요, 유니파이. 근데 거기서 큰 사이즈 말고 이런 조그만 케이스에 들어가는 아이텍 사이즈의 MEG G40i 유니파이입니다. 지금 이 메인보드를 써본 유저들의 평은 ITX 메인보드의 끝판왕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죠. 인텔의 전세대 ITX 메인보드 끝판왕은 제가 지금 이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는 에즈락의 G390 팬텀 ITX
네, 그겁니다. 근데 이번 세대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것만 바꾸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엔케이스 M1이 신버전이 아니고 5.0버전, 그러니까 옛날 좀 단점이 있는 그런 버전의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번에 엔케이스 M1 6.1 개선판으로 바꿔줄 겁니다. 근데 똑같은 은색으로 하면 밋밋하니까 검은색이에요. 뭐 설명 끝입니다. 그러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은 필요 없고 용 용 Please do not over tighten the CPU water block prevent any injury from mainboard component. CPU 워터 블록을 너무 세게 조이지 말라네요. 원래 다른 보드는 여기 블럭 조우는 쪽에 부품이 거의 없는 편인데 이런 ITX 보드는 이 한정된 공간 안에 쑤셔 박아야 되니까 여기 장착하는 곳에도 이렇게 막 부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꽉 조이면 저런 게 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꽉 조이지 말라는 것 같네요. 오, 개선판은 바닥에 먼지 필터도 다르네요. 이 저번에 건 먼지 필터 잘 안 달라붙지 않았나? 아무튼 좀 별로였는데 밑에 구조도 다르네. 오, 좋아. 뭐가 좀 바뀌긴 바뀌었어요. 아 맞다, 지금 유니파이 ITX는 장점이 이 IO 쉴드가 일체형이에요. 정확히는 일체형이라기보다는 여기 나사로 돼가지고 고정이 돼 있는 형태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고가형 제품들만 이게 다 일체형이었는데 최근 점점 이제 가격대가 낮은 제품들에도 요거를 다 일체형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조립할 때 초보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라서 IO 실드 조립하다가 포트 안으로 그 쇠떼기 들어가가지고 다시 재조립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런 거 일체형으로 바꾸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일체형으로 돼 있으면 아예 그럴 일 자체가 없으니까. 어 그러니까 USB 3.1이 있네요. 어 USB-C 타입이 달려있구나. 원래 기존 거는 없고 이 오디오 포트가 이제 헤드셋 마이크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구나. USB-C 타입은 이런 ITX 고급 보드에는 다 달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컴퓨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개선 버전이라서 그런지 옆에 이제 뭐 글카 부분도 다 타공이 돼 있고 뭐 잘 돼 있어요. 근데 뭐 성능이 어떨지는 실제로 써봐야 알겠죠. 그러면 바로 설치. 네, 켰어요. 네, 아까 전에 9900K 같은 경우도 5.0 오버를 땡겨 놓은 상태였고 램 오버를 4400에 CL17로 오버클럭을 한 상태였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오버클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뭐 메인보드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 램 타이밍 이런 거는 좀 다르게 잡힐 수 있지만 뭐 핵심 타이밍 같은 경우들은 다 동일하게 맞춰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벤치마크 한번 해보도록. 이제 첫 번째 전투하는 곳을 보도록 하죠. 일단 라인 복귀하는 동안 프레임은 아까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오, 일단 여기 19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200대 중반 바로 복구가 되고요. 로우 1% 프레임이 아까 이것보다 훨씬 낮았던 것 같아요. 아까 140대 아니었나요? 150대? 아, 근데 뭐 로우 1% 프레임은 지금 1분도 벤치마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4분, 5분 이렇게 벤치마크를 하면 아까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대충 감이 잡히겠죠. 여기까지 근데 평균 프레임도 아까에 비해서 훨씬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투, 애쉬, 그라가스, 르블랑 그리고 저 이렇게 전투하는 장면. 르블랑이 애쉬 공에 맞고 프레임이 200대 초반. 200대 초반. 190대 살짝 떨어졌다. 오, 189 한번 찍고 바로 200대 초반 복구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죽겠죠. 그래도 아까에 비해선 프레임이 훨씬 잘 나오죠. 여기까지만 보면 아까에 비해서 프레임이 한 10%? 20% 정도 높은 것 같은데 그래도 뒤에 마지막 한타까지 끝나고 평균 하위 1% 프레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타 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레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프레임 제일 떨어진 구가 나왔어요. 전투 190대, 180, 170, 160, 154 찍고 바로 빠르게 복귀됩니다. 200까지. 아까 전에 저 구간이 140대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복구하는 거는 뭐 바로 아까나 지금이나 복구는 됐는데 아까에 비해서 프레임이 훨씬 잘 나오는 것 같거든요. 프레임 복구 속도도 아까에 비해서 살짝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여기까지 하고 29분 30초 기준 프레임을 보면 됩니다. 249에 160. 아까에 비해서 프레임이 말도 안 되게 잘 나와요. 아까 전에 214에 146이 나왔었거든요.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평균 프레임이 지금 249가 나왔으니까 평균 프레임이 16%가 높고요. 하위 1% 프레임이 9.6%, 거의 10%? 평균 프레임 16%, 하위 1% 프레임 10%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제가 벤치했을 때 얼마 차이 났었죠? 그때 처음에 인텔 10세대 나왔을 때 5월 22일 이때 영상 올렸던 게 이때는 순정이에요. 오버클럭 안 하고 이제 아예 순정 상태에서 클럭도 차이가 났었기에 때문에 이때 232에 234. 오, 이때 벤치했던 것도 평균이 거의 16% 차이네요. 근데 뭐 이거는 수치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CPU를 순정으로 테스트했었기 때문에 CPU 클럭이 1900K 쪽이 조금 더 평균적으로 높게 나왔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벤치하는 장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위 1%랑 평균 프레임은 퍼센트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9900K랑 지금 1900K랑 롤에서는 프레임 차이가 어마어마시하게 납니다. 근데 T1 롤 프로게이머분들 숙소 들어가는 컴 견적 맞춰 드릴 때 롤이 몇 코어 지원하는지 테스트했지만 10코어 20스레드랑 8코어 16스레드랑은 프레임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지금 아키텍처가 바뀐 것도 아니고 지금 벤치마크에서는 CPU 클럭까지 동일하게 맞추고 벤치마크를 했기 때문에 변수라고는 메인보드 차이, 메인보드에 따라서 이제 세부 램 타이밍이 조금 다르게 잡힐 수 있다는 거랑 캐시 메모리 차이, 캐시 메모리가 1900K 쪽이 더 많다는 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캐시 메모리 차이가 이 정도로 큰 차이를 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괜찮네요. 네. 제가 요즘에 컴퓨터 게임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하지만 실제로 제가 편집하는 건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여기 게임 컴퓨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어 두 개 늘어난 것도 엔코딩 속도에서 꽤 차이가 날 거고 게임 성능은 지금 보셨듯이 제가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롤에서 평균 프레임하고 하위 1% 프레임에서 16% 10% 정도 늘었으면 진짜 거의 뭐 한 체급 수준으로 달라진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좋네요. 근데 뭐 롤이기 때문에 실제 플레이할 때 체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약간 마음에 안정이 되네요. 내 컴퓨터는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오늘 시스템을 한번 바꿔봤고요. CPU 오버 램 오버는 이 시스템에 맞게 최대한 오버클럭을 땡겨가지고 나중에 안정화 본 다음에 해봐야겠네요. 그건 뭐 나중에 제가 알아서 진행을 하는 거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